렉서스는 처음이지?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템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렉서스 RX450HL을 타고 여수로 골프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놀아라! 이렇게 제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끝에 L이 롱바디예요. 그래서 원래 기존 차보다 뒤에 트렁크가 더 넓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 투어백이 들어가고도 진짜 자리가 넓죠? 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하이브리드라서 휘발유랑 전기 모터로 같이 해서 가는 차량이거든요. 아, 잠깐만. 카플레이를 하려면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USB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내비를 카플레이로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연결하니까 음질이 훨씬 좋네. 블루투스보다. 고고씽. 제가 SUV 차량을 별로 안 좋아하고 세단을 좋아해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이 위로 떠서 통통통 가는 듯한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차체는 높은데 승차감이 되게 낮은 느낌? 방금 굉장히 높은 방지턱을 넘어왔는데 되게 부드럽게 넘어왔어요. 날씨가 정말 환상이에요. 너무 좋죠, 날씨가. 대박. 어? 전화 왔다. 어디야? 지금 우회전에서 들어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 차 무슨 색?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누구게요? 차가 너무 커서 무서워. 긁을 것 같아. 하이. 제가 아름다운 당신을 모시러 이 고급 SUV 렉서스 RX450HL 모델을 타고 왔습니다. 호동프로님 안녕. 오 언니 추워. 춥다고? 여수 경도 세이지우드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4시간 31분? 아, 우리 일몰은 볼 수 있겠네요. 언니 하늘 봐봐. 아, 미쳤어. 아니 배 타고 들어가던데. 야수밤 여기서 밥바다를 너랑 봐야 되는데. 언니 너무 좋지? 남주랑 봐야 되는데. 렛츠고. 바꿨습니다. 반 정도 와서 언니가 이제 운전을 합니다. 나만 먹어 계속. 아! 너가 말한 게 이거였어? 어! 허리 나 이거 몰랐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 못 찾아가지고. 여기 동그란 버튼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조절하면은 요추 쿠션이 나와요. 진짜 편하지? 어렵겠다. 나 내 차 아닌 거 운전하면 되게 긴장한다. 그냥? 벨트 냈어? 안전 벨트? 냈어! 잡아? 어, 잡아. 여수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10km 남았어요. 우리 호동 프로님 힘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엑소스의 훌륭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덕분에 저는 멋져합니다. 와우, 도착! 배 타러 왔어요, 여러분. 와, 경주로 갑니다. 예쁘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와, 바람.
이 유튜버들과 함께 한다면 라운드는 이런 느낌입니다. 삼각대와 카메라와 귀여워. 안녕하세요, 정우주 프로입니다. 네, 화이팅 프로님. 오늘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호정 언니.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쪼쟁입니다. 기름 위치를 보고 도로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조금 아니야, 세이프 세이프. 어때요? 살았어, 공. 살았어요. 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골프는 확률 게임, 확률 게임. 할 말만 있으면 됩니다. 리커버리의 게임이에요. 온댔어요. 제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우측이 넓고 핀 바로 보면 벙커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오른쪽을 조준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공이 높은 라인인데 드로우가 안 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비 많이 와서 자꾸 죽죠? 잔디가. 엄청 더워가지고. 아, 더워서. 밤에 소나기 와가지고 아주 감사해요. 어제 밤에 비 많이 와서 그죠?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드리고 싶은 꿀팁은 골프를 잘 치지 않아도 스코어는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략법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막상 와서 보니까 이 그린이 뒤쪽으로 굉장히 넓죠? 항상 넉넉하게 치는 게 좋고요. 지금 우측으로는 굉장히 공간이 많은데 이 왼쪽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절대 스타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의 방향이. 제 공이 그린 오른쪽 끝을 보고 쳐서 약간 이제 우측으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잘 왔어요. 그쵸? 잘 왔어요. 요거 홈마. 자, 요거 테일러메이드. 자, 바우징이 어디가 높은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물이 있는 쪽이 거의 크게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을 좀 보고 살짝 오르막이었다가 옆으로 내리막인데 넉넉하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나이스 보기. 아니, 버디폿이요. 나이스 버디. 들어왔다. 짧다. 로우. 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돌산도 코스 2번 홀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티샷이 미스샷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미스를 했을 때에도 이 공이 잘 살아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샷으로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공을 보냈기 때문에 무사히 팔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뭐 버디도 할 수 있었겠지만 항상 버디퍼스를 할 때에는요 집어넣어야지 라기보다는 탭인으로 끝날 수 있게끔 버디퍼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방금 제가 플레이한 걸 보여드린 것처럼 100점짜리 샷이 아니어도 70점만 넘는 샷이 나와준다면 파도 하고 운이 좋으면 버디도 하고 조금 안 맞는다면 보기로 막을 수 있게끔 더블 보기 이상을 안 하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스코어를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돌산도 3번 홀 코스입니다. 자, 페어웨이 중간에 있는 벙커가 초입이 215m. 가운데 벙커 보고 드로우를 치도록 합니다. 만약에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골퍼분들이라면 그린 왼쪽 벙커를 보고 공략을 하셔도 되겠어요. 여기 혜연이가 티셋 한 자리인데 뭐 내기 할까? 볼 하나 걸고 할까? 볼 하나? 그래, 근데 나 여기 너무 어려워 나한테. 볼 하나 걸고 하는 거야 우리? 그래. 정우재 프로 7번 아이언. 바이. 오! 너무 왼쪽인데? 자, 나는 유틸리티인데 맞바람도 불고 해서
안전하게 하나. 이렇게 되면 남은 거리로 가나요? 그렇죠. 됐다. 아씨, 뿔 하나 줘야겠네. 그렇지. 일단 뿔 하나 드릴게요. 아싸, 창조 경제. 세컨을 어떻게 잘 쳤습니다. 지금 원래 정우재 프로의 공. 네. 구경 좀 해볼게요, 우리 프로님. 오, 좋아. 자기 공을 잘 치네. 아까 내 공이라 그랬나 봐. 오. 디보 거의 4부로 판 것 같은데요? 아, 지금 혜연이 발자국만 해요, 지금 여러분. 자, 이거 우측을 보고 치니까요. 굉장히 안전하게 온이 됐고요. 그리고 남은 거리도 사실 많지 않아요. 지금 한 7m 정도 되거든요. 이건 버디 트라이 할 수 있죠. 김현 프로님, 그 앞에 그렇게 낙엽을 치우는 게 의미가 없어요. 뛰어가야 돼, 공이. 굴러가면 안 돼. 아, 그니까요. 아, 아니, 그거, 야, 그거 하지 말라고, 혜연아. 아니, 혜연이 직접 달라라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그러면 안 들어가. 얘가 막 뛰어가야 돼. 야, 오른쪽 더 봐야지. 더 봐, 더. 더. 왔다! 새싹공이 많구만. 아니, 저 안 봐도 되지. 느리니까. 스트레스 받아. 지금 가고 싶어졌어. 더 봐야지. 2.3. 더 오른쪽으로. 나이스 버디. 야, 나 때문에 들어갔다. 봐봐! 덜 보라 했잖아, 내가! 나 때문에 들어갔다. 경채연씨! 118m 앞핀이고요. 아. 뒤로 크면 안 좋다고 하셨어요. 약간의 맞바람이 붙기 때문에 맞푹! 바로 타이트하게 핀을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다. 야, 방향 제일 좋은데? 그렇지.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뷰 예쁘다. 이번에는 정말 버디를 해보겠습니다. 버디 화이팅. 이번 좀 늦자. Get up. Get up.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핥고 나오네. 자, 금호도 5번 홀입니다. 샷. 오른쪽으로 치니까 편안하게 안으로 다 잘 들어왔습니다. 저쪽에서 치는 게 세컨이 좋거든요. 우리 호정 프로님 샷 구경 한번 해볼까요? 미스 혼마 도호정 프로. 미스 혼마. 샷!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쪽을 보고 공략을 했더니 이렇게 페어웨이 중앙에 왔습니다. 볼이 발보다 많이 높아서 이쪽으로 갈 거거든요. 자, 요럴 때에는 상태를 좀 세워야 합니다. 일단 저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벙커로 에임을 하고 쳐보도록 할게요. 공이 높으니까 너무 멀리 간다 하기보다는 상체를 살짝 세우시면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경사가 있을 때에는 몸을 오른쪽 왼쪽으로 많이 밀면 안 돼요. 자, 나이스! 오늘 이거 유튜브 하는 프로님들이랑 오니까 재밌어요. 이렇게 즐겁게 골프를 친다는 것도 너무 좋고, 오늘 아침에 비가 좀 왔었는데 어젯밤에 비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 날씨 너무 좋죠, 여러분. 짜잔. 이 홀에서는 꼭 버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40m인데 뒷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7번 아이언으로 공략을 하도록 할게요. 공이 계속 높아요, 발보다. 그렇기 때문에 드로우가 날 거고, 그래서 약간 오른쪽 이때 하나만큼 우측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똑바로 가면은 오른쪽에 약간 가는 거고, 드로우가 그대로 나면 뭐 피해로 붙을 테고, 그쵸? 아이자! 감사합니다. 살짝 얇게 맞아서 스트레이트로 갔어요. 드로우를 걸고 싶었는데 약간 스트레이트로 가서,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스트레이트니까 아주 안전하고 좋은 데 갔겠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오른쪽으로 쳤더니 안전하게 오겠습니다. 과연 버디를 노리기엔 좀 먼데? 눌러주세요. 아 정말 수치스럽다. 내가 거리 조절 잘 알아보려면 화살표 방향으로 스위프트에 삽입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행권이 없거나 다른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운데 빨간 버튼 정상 결제되었습니다. 나 봤어. 나 방금 사용하시면... 내렸어. 창문으로. 야 나 이 너 창문 여는 줄 알았어. 신난다. 재미난다. 진짜? 도착을 했습니다! 해바라기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수를 왕복한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시트가 정말 편했다는 게 저에게는 큰 만족감을 줬던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역시 골프 여행은 큰 차!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한다면 렉서스 RX 450HL과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